얘네 좀 많이 좀 슬프셨나 보다. 그죠? 하늘과 땅의 시간이 부드럽게 흐르는 곳. 라오스의 북동쪽에 사는 또 다른 소수민족인 몽족을 만납니다. 추수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온 마을 처녀 총각들이 제각각 멋진 옷을 차려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곳. 어떤 외부의 간섭도 마다하고 자신만의 삶을 고집해온 아카족이 살고 있는 곳. 눈도 또 안 보이고. 내 앞에 왜 누워? 아니야, 나 의사 아니야. 이들의 삶 속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소수민족의 수만 49에 달하는 나라 라오스. 라오스는 우리나라에서 6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는 비엔티안. 몽족을 찾아 떠나는 이번 여정은 그 비엔티안의 북동쪽 혼사완에서 시작합니다. 시엔쿠왕의 주도인 혼사완은 수평의 도시를 의미하죠. 넓게 펼쳐진 평원과 신선한 날씨. 이곳을 무대로 살아가는 2만 5천 명의 인구. 그러나 시엔쿠왕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도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각자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곳 시엔쿠왕은 해발 100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라오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푸비아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푸비아산 주변으로 아주 험난하고 아주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곳에는 몽족, 그리고 타이푸앙, 그리고 타이담, 타이댕 같은 소수부족도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길은 중국과 인도로 통하는 교역로였습니다. 이 교역로를 따라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내려와 정착하기 시작했죠. 중국 양쯔강 유역에 살던 몽족은 구릉지대의 이 높은 평원에 자리를 잡았고 콩과 밀과 벼를 재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추수철이 모두 끝난 시기. 저마다 키우는 소를 데리고 나와 한 곳에 모이는가 싶더니 들판에서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저 재미삼아 하는 놀이치곤 좀 과격해 보이는데요. 사실 소싸움은 몽족에겐 아주 오랜 전통이랍니다. 이런 소싸움을 통해 흩어진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로 결집하고자 노력해왔던 것이죠. 오늘날 몽족은 라오스에서 라오족, 카무족 다음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몽족은
호젓한 산빛 아래 마을을 이루고 살죠. 따사로운 햇살 가득한 날, 맑은 도랑에 마을 소녀 몇몇이 나왔습니다. 신나는 설이 내일로 다가왔다는 소녀들. 돈 벌러 도시로 떠난 자식들도 다 돌아온다는 명절. 아이고,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네. 정겹고 호주넉하고, 아이고. 누가? 우이 하이노 빈양 하이노. 나지. 보면 돈 걸리네. 돈 잘 나나? 어, 잘 나네. 안녕. 집이 참 이뻐요. 에. 우리 몽족 전통 가옥. 나무로 만든 너와 지붕도 다 돼 있고. 마치 우리나라 강원도의 옛 살림집을 떠올리게 합니다. 씨암탉을 잡기 위한 가족 출동 대작전이 벌어집니다. 치킨 넌 엄청 빨라요. 그렇게 10분 넘게 이어진 추격전 끝. 끝내다. 이 맛있게 니 때문에 잡히려면 잡혀야지. 기체식이. 아유, 잘생겼다. 이렇게. 이처럼 분주함과 고즈넉함이 설렘으로 깊어지고 있는 정겨운 시골 마을. 마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맷돌 방앗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메, 뭐뭐해 와. 뭐뭐해 와. 그 수아이 다이너. 했네 오다이. 했네. 야, 어렵다 야 이거. 오이. 땡너. 아, 야 이거 소도 아니고 사람이. 이메, 거의 땡라이너. 야. 야, 이 정정이 나도 이렇게 힘든데 할머니 혼자 이거 놀리고 있어. 예. 올해 98이라는 할머니. 백갈레마. 아, 백갈레마. 응. 백갈레마, 크이 빠이, 파트카올리마. 할머니는 아침나절부터 2시간 넘게 이 맷돌로 옥수수를 빻으셨답니다. 나이는 드셨지만 아직 이 정도 일쯤은 거뜬하시다는 할머니. 일을 거들었으니 바쁘지 않으면 목이라도 축이고 가라 하십니다. 컵쿠아너 이메 유사이. 유사이. 부미. 빈영 부미. 아이고, 자식들 사진만 있고. 할머니 사진은 없대요. 부밍능 타이네. 부밍능은? 메톤 부밍능 타이네. 고아로 살다가 시집아 여섯 자식을 두었고, 16 손자들 대부분 대처에 나가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답니다. 오로지 가족의 생계가 전부였던 할머니.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가족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런 할머니도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마음이 점점 약해졌다고 하십니다. 아, 꽈들러. 부어놔라. 이리 와. 메터마, 메터 떴다니네. 뻔냥. 뭐 메터 포네. 뭐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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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냥. 뭐하이, 뻔냥. 할머니 98년의 인생, 이 허리 아픈 눈물. 잘 자랄 거야, 할머니가 잘 키워서. 어쩌면 이것은 할머니의 눈물만이 아닌 고달프게 세상을 살아야 했던 소수민족의 눈물일 것입니다. 오라, 예. 나이거 우와, 아파. 으야. 명절에 떡매치기를 빼놓을 순 없죠. 요즘 들어 흑미찰떡이 유행이라는 몽족. 떡미만 따면 김치수. 난 커피야, 김치수. 어디,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게 힘들다, 야. 이야, 이야, 이거 통기 안 떨어져. 어, 너무 찰져. 아. 아, 뜨거. 헌. 갑자기. 찹쌀떡은 들러붙지 않게 바나나 잎에 싸서 보관하는데요. 용아. 맞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좋아, 아, 나 좋아, 아네. 좋아. 좋아. 안 좋아. 아, 안 좋아. 아. 이렇게 바나나 잎으로 싸는 이유는 쉬 변질되지 않고 휴대하기 편해 먼 전답으로 일하러 나갈 때 갖고 다녔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 댁에서 조상신을 위한 본격적인 제사 의식이 시작됩니다. 문을 열고 종을 울리는 것은 죽은 조상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집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일가 친척의 영혼까지 불러들이는 의식입니다. 닭의 붉은 피는 집 곳곳에 뿌려 악귀를 막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이용한 세 마리의 닭 중 두 마리는 음식으로 만든 다음 문칸에 내놓아 영혼들이 먹고 갈 수 있도록 하죠. 이렇듯 의식을 통해 조상과 가족 모두를 품고 아우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몽족.